좋고 요즘 모바일 하면 휴대폰 생각하는데 이동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당시엔 자동차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동차의 뭔데? 그 아버지인데, 선구자인데. 자, 랜섬 올즈. 뭐 이름을 왜 올즈라고 지었냐? 그치? 네, 이 사람은 could not 뭐할수 없었다. 그쵸? 자신의 말이 없는 마차죠. 말 없는 마차.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죠? 예? 예, 그래서 자동차를 뭐할수 없었다? 생산할 수 없었다 이거죠. Fast enough. 충분히 뭐 하게? 근데 enough의 위치 중요해요. 형사 부사 뒤에 써요, 여러분. 네, 그래서 fast enough. 충분히 뭐 하게? 빠르게. 근데 영어는 어떻게 쓴다고요? 빠르게? 충분히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자, 1901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썰리고 있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그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speed up. 뭐를 할수 있는 아이디어? 그쵸. 뭐, 높일 수 있는. 제조, 뭐를? 가정을. 뭐 하는 것 대신에? 빌딩 원카. 그래서 한 번에 뭐 만들기? 한 번에 한 대를 만드는 것 대신에 이거죠. 그는 만들어냈다. assembly line. 조립. 뭐라고 해야 돼? 조립 라인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공장 가면 여러분 조립 라인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찾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구글은 다 알려줘요, 여러분.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조립 라인 같고요. 여기 벨트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 이 얘기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손으로 밀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들면 이거 좀 돌리다가, 아, 좀 쉬었다가, 옆에 눈치도 보고 다 같이, 야, 좀 쉬었다 해. 이럴 텐데, 이거는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이 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간 뭐 단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혁신을 일으키긴 했죠. 네, 부작용이 있었죠. 인간을 뭐로? 뭐 기계로 취급했죠. 지금까지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 벨트가 없는 거. 예, 바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생산에 가속하는, acceleration, 가속하는, unheard, 이전에 뭐 해본 적이 없던? 들려지지 않던, 관하여, 이거 한 단어로 보실래요? 자, 이전까지는 뭐한 적이 없었다? 들려진 적이 없었다, 이거죠. 이와 같은 생산에 가속하는, 뭐, 전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례 없었다. 들려진 적이 말이 좀 꼬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영어식 표현이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가속화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전례 없었던 일이었는데, 즉, 몇 대에서부터 from 425대에서부터 몇 대까지? 2500까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전례 없던, 들어보지 못했던, 여기에서는 듣보잡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대단한 일이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웃풋이 이제 결과물이죠. 예, 그래서 420도에 25대에 자동차부터, 그쵸? 부터 뭐뭐까지, 그쵸? 그래서 following year가 무슨 연도? 그쵸? 그러니까 몇 년도가 돼요? 그쵸? 1902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이디어 하나로 지금 몇배 했어요? 5배 이상 했네요. 자, while 반면에, while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그 다른 경쟁자들은 뭐 속에 있었지만, 경이로움 속에 있었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규모, 볼륨을 뭐라고 할까? 아, 그쵸. 있었지만, 분량. 예? 이런 놀라운 분량의 물량이랄까요? 분량 해도 되는데 물량으로도 할게요. 물량의 어디 속에? 경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들 입 벌리고 와 대박. 자, 근데 할리포드는 dare to에 답이 좋고, dare to는 그쵸, 감히 물어봤다 이거죠. 네? 아, 더 잘할 수 없어요. 훨씬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렇게. 예? 그래서 포드가 역사에 남은 거죠. 예? 비교급, well의 비교급이죠. 자, 그는 was able to, 뭐할수 있었다? 개선시킬 수, 그쵸. 사실 그는 개선시킬 수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 나올게요. 이 사실이라는 말은 언제 써요? 사실만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말할 때, 거짓말 아니고 사실을 말할 때만 임팩트를 맨날 넣을 순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요, 심화할 때 써요, 심화. 여기는 이제 야부리만 털었죠. 말만 했죠. 근데 말만 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로 옮겨? 행동. 그래서 심화죠, 심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넣으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 심화, 행동. 오케이? 행동이 더 심한 거잖아요. 말은 뭐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은 진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화로 보세요. 자, 그는 개선시킬 수 있었다. upon. 그래서 그 창의적인 생각의 upon에다 붙였고, upon은 대안.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생각 자체를 개선한 게 아니라, upon은 아래야, 위야? 그 위에다 하나 더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 개선의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 upon. 원래 improve 다음에 아이디어만 나와도 되잖아. 근데 upon이 왜 났냐? 그거는 이제 그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뭐 슬램덩크 좀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생각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 upon을 뭐라고요? 추가적 개선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이아인지 뭐 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를 그 기존에 그 사람이 발명했던 조립선에다가 뭐 함으로써 도입시킴으로써 여러분 introduce가 이제 도입이란 뜻이 있죠. 시킴으로써 그래서 introduce to 누구에게 그쵸? 자, 그 결과 포드의 생산량은요 went through 지붕을 뚫고 갔다 이거죠. 자, 이거와 똑같은 단어 좀 쓸게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갔다는 건 떡상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륙했다 해도 되고요. 예, took off 이륙했다. 그 다음에 sky rocketed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뭐 떡상했다라고 합시다. 네? 네. 자, 생산량이 완전 떡상했다. 로켓 날라갔고 이륙했고 지붕을 뚫고 갔다 이거죠. 자,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그래서 하루 반나절이 이거 여러분 end는 더하기죠. 그래서 하루하고도 반나절 대략 36시간인가요? 맞죠? 자, 그래서 모델 T를 만들기 위해서 테이크 시간 뭐 써? 투부정사 써요, 여러분. 스펜드 시간 뭐 쓰고? ing 쓰는데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 써요. 그래서 하루하고 반나절, 즉 36시간이 걸리는 것 대신에 뭐 하기 위해서 모델 T를 제조하기 위해. 그래서 모델 T나 한번 보고 갑시다. 네, 모델 T. 최초에 이제 대량 생산된 자동차죠. 네. 진짜, 핵간지네요, 핵간지. 네. 나쁘지 않는데요? 그쵸? 자, as, 과거에서처럼, 나빠요? 자, 그는, 그래도, 요즘은, 뭐, 네, 아무튼. 써요, 이거 as가 뭘까? 아무튼, 그는, as 좀 이따 할게요. 그는 이제, now에다 붙였고, now가 현재가 아니에요. 이제, 즉, 이제는 이제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얘가 이제 변화된 거야. 얘 때문에 변화된 거야. 스피스 이제 침뱉다죠. 침뱉다 아니에요? 그래서 뱉어낼 수 있었다죠. 댐이 뭐예요? 아, 여기 뭔지 알겠다. 이거 알겠다. 과거에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쉼표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 이거 없으면 딱 좋은데. 그치? 과거에서처럼. 그쵸? 과거에서는 얘가 몇대 만들어냈단 얘기예요? 한대 만들어내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만큼 걸렸던 것 대신에, 그는 이제 변화가 느껴졌죠? 예, 뱉어낼 수 있었다. 차들을, 여기 아웃까지 이제 뱉어내는 거죠. 즉, 뱉어낸다는 얘기는 뭐야? 생산해낸다는 얘기겠죠. error rate에다 붙였고, 속도로. 그쵸? 속도로. 속도로. every가 여러분, 모든이란 뜻 말고 뭐 있죠? every 다음에 복수명사 쓸수 있어요, 여러분. every 다음에 뭐로 외웠어, 우리가? 단수명사로 외웠잖아. 그때는 모든으로 해석하면 단수가 맞는데 이렇게 복수가 나오면 마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분마다? 그쵸, 90분마다 한 대를 뽑아내는 속도로 뱉어냈다 이거죠. 공장에서 이제 공장이 입이라고 생각하면은 침뱉듯이 자동차를 이렇게 뱉어냈다는 얘기죠. 자, 그이 이야기의 moral에다 붙였고 이 도덕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교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시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된다? 교훈. 다른 말로 일반화 시켜야 돼요. 일반화. 다음과 같다. 뭐뭐라는 것이다. 교훈은 뭐뭐라는 것이다. 동사 다음에 대해서는 뭐뭐라는 것이다. 좋은 progress 뭐는 진보는 종종 위대한 진보의 뭐다? 선구자다 이거죠. 아까 여러분 improve upon 기억나요?
완전히 이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그 위에 왼손을 거들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말로 여기에서 good progress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 올드의 좋은 생각이죠. 네? 예, 좋은 progress, 발전. 근데 이게 뭐다? 선구자, 뭐다? 전제 조건 좀 하면 그렇고 선배다 이거죠. 선배, 뭐에? 위대한 발전. 위대한 발전 뭐지? 포드의 발전이죠. 얘가? 그래서 포드의 발전에 디딤돌, 선구자라는 게 디딤돌이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내려다 볼수 있었다. 뭐 뉴턴이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뉴턴 아니래요. 아무튼 뉴턴이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내려봤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위대한 어떤 그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난 세상을 내려봤다. 그래서 뭐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재는 주제 갑시다. 주제. 소재는 뭐고요? 혁신이죠, 혁신. 네, 핵심은 뭐다? 기존의 어떤 그뭐 위에서 과학 뭐 아이디어 위에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죠. 혁신이라는 것은 얘가 네, 고생하셨습니다.